네, 대면 킬러 웨일즈 승리의 주역 만나봅니다. 오늘 선제 결승골의 주인공 이종민 선수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승리 골까지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극적인 승리였는데 경기 소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경기가 물론 어제도 그랬지만 어제 결과가 좀 안 좋게 나와서 오늘 경기가 저희 플레이오프를 향한 그 길에 있어서 되게 엄청 중요한 경기였는데 그래도 이렇게 3점 딸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고 다들 팀원들도 다들 기뻐하는 것 같아요. 네, 이종민 선수 골 정말 오랜만에 봐서 더 반가웠거든요. 11경기 만에 나온 골이었습니다. 사실 시즌 초반에 비해서 시즌 중반 이후에 좀 골 페이스가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어서 보는 입장에서도 안타까웠는데 또 특히나 지난번 크레인즈전 슛아웃 패배 후에 혼자 링크장에 덩그러니 남아서 좀 괴로워하시던 모습도 저는 기억에 생생히 나거든요. 좀 어떠셨어요? 그동안 마음고생 혹시 하지 않으셨는지 궁금해요. 마음고생? 마음고생이 없었다고 하면 좀 거짓말인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제가 골 넣는 것보다 팀이 이기고 지고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연연하진 않았는데 그날 크레인즈 경기 때는 꼭 뭔가 저 때문에 진 것 같고 막 제가 넣었으면 또 몰랐을 경기인데 뭔가 이런 마음에 좀 죄책감에 좀 기분이 많이 안 좋아서 한참 네. 링크장을 못 떠난 것 같아요. 네. 뭐 그 아쉬움 오늘 시원하게 털어내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올 시즌에 이종민 선수가 센터, 윙어 좀 왔다 갔다 하시면서 소화를 하고 계신데 본인은 어떠세요? 어떤 포지션이 좀 더 편하신지 또 대면 킬러웨이즈 팀 내에서 코칭 스태프에서 이종민 선수에게 요구하는 부분은 좀 어떤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아무래도 센터는 윙보다 수비적인 부담이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제가 뭐 제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감독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지만 그 제가 수비 능력이 조금 딸리는 경향이 있어서 아마 윙으로 배치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연습 때도 좀 많이 얘기하고 비디오 미팅도 많이 하고 그래서 감독님이 다시 기회를 주셨는데 뭐 그걸 다 떠나서 감독님이 어디 윙이든 센터든 넣어주시면 그냥 그 위치에 맞게 열심히 뛰어다니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포지션이든지 다 소화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도 정말 긴장감이 팽팽하고 그랬는데요. 이게 언제부턴가 대면과 한라가 만나면 상대 전적도 정말 팽팽하고요. 뭔가 라이벌 구도가 형성돼 있습니다. 팬분들도 그만큼 관심도가 높은 것 같고요. 좀 어떠세요? 대면 선수들이 한라를 상대할 때 어떤 좀 특별한 감정을 좀 느끼시는지 느낌이 어떠신지 라이벌 구도에 대해서 대면 선수는 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라이벌 구조는 일단 한국에 대명이랑 한라 이 두 팀밖에 실업팀이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라이벌 구조가 뭔가 생기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형들 마음가짐이 특별하다 뭐 그거는 당연히 그냥 어느 팀을 상대하든 항상 그 시리즈에 있어서 승리를 가지고 오고 싶은 게 선수들의 다 마음이니까 네 그거는 뭐 그렇게 그냥 라이벌 구조가 그냥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팬분들은 더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대면 킬러 웨일즈가 이제 고향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고 목동에서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살인과의 3연전이 목동에서 남아있는데 대명으로서는 플레이오프 진출이 걸린 정말 중요한 네, 시리즈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남은 3경기 어떻게 준비하실지 각오 한 말씀 팬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3경기 다 있으니까 그 시리즈 꼭 승리로 가져올 수 있게끔 저희 준비도 많이 하고 부족한 부분도 많이 준비해서 더 경기력을 향상시켜서 잘 준비해서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많이들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종민 선수와 골 그리고 대명의 승리 소식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대명 킬러웨일즈 이종민 선수 만나봤습니다.